스램 레드 체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9만 원 정도 합니다.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 레드 포스랑 레드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메탈 보형 오일을 발라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이게 좀 점도가 높은 걸 발라서 이대로 쓰시면은 조금 저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세척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유튜브 보니까 세척을 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면은 이렇게 링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방향이 있거든요. 오, 상당히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척을 하려면은 이거 다이소 가면 2,000원짜리 요거 있는데, 이게 엄청 독한 지만 이게 몸에는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튼 엄청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광 카본 실 같은데 이게 흘러내리거나 새는 그 카본 결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얼룩이 한번 생기면 사실 그거는 좀 제거하기 힘든 거라서, 이거를 물로 희석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 저는 오늘 이걸 안 쓰고,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RC카용 연료입니다. RC카용 연료. RC카는 보통 보시면 휘발유를 넣는다고 알고 계신, 휘발유가 아니고 알코올이랑 니트로메탄을 이렇게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런 차들, 요런 차들이 좀더 엔진차입니다. 지금 이게 자세히 보시면 요런 여기 엔진이죠, 엔진. 예, 요렇게 돼 있고, 제가 한번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 RC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 44살이니까 거의 뭐한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RC 취미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엔진이고, 이게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마우라. 그리고 연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쪽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연료가 오래돼서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 두께 장난입니다. 이게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RCO F1이랍니다. F1. RC 중에서는 가장 상위 클래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할 시간이. 이 RC 연료가 엄청나게 비쵸. 이게 1갤런이 3.8리터인데, 1갤런에 한 5만 원이 넘습니다. 5만 몇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1갤런이 3.8리터니까 여튼 대충 리터 1리터에 13,000원 정도 하니까, 이게 500이니까 6,500원 정도 합니다. 아, 진짜 이게 더럽게 비쌉니다. 이게 제가 RC를 하다가 자전거를 했는데, 그래도 자전거가 돈이 좀 적게 드는 겁니다, RC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요, 이제 구리스 잠깐 넣는 동안, 그러니까 요거 두개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거죠. 2,000원. 여기 돼 있죠, 2,000원.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셀프 세차장에서 이게 급해서 세차하러 갔다가 9,000원 주고 샀습니다. 9,000원. 그 9,000원인데, 이게 보면은, 어라? 2,000원인데? 이거 2,000원인데 왜 내한테 9,000원에 팔았지? 이야, 대단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 9,000원 줬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이 가격은 못 보고 성분을 비교했는데 똑같아요. 이게. 얘도, 제조 회사도 똑같습니다. 파이시스.
돼 있죠? 얘도 같았거든요, 그때. 파이시스. 그리고 물질도 똑같아요. 부톡시 에탄올 물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얘도 부톡시 에탄올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는 2,000원. 용량도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용기도 똑같아요. 이게 분무기 용기. 색깔만 다르죠, 색깔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9,000원 주고 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차장은 제가 단골로 간다는 사실. 아, 살짝 실망스럽습니다. 세차장 사장님. 이걸 뭐좀 테이프로 지우고 파시든지. 왜 9,000원을 받았지, 이걸? 여튼, 뭐, 이런 게 많죠. 보면은, 같은 제품인데, 라벨을 다른 거를 붙여서, 이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다이소에는 이거 9,000원 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분명히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저는 여튼 9,000원 주고 샀습니다. 체인을 이제 갈 자전거는 타막 SL7입니다. SL7. 프레임은 제가 이거 서울까지, 경기도인가? 서울까지 가서 한 1년 정도 조금 됐었나? 450만 원 주고 사왔죠. 프레임만. 프레임만 450만 원. 그때 스템까지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스템. 그래서 제가 이거 래피드 핸들바를 45만 원인가? 이제 그렇게 주고 샀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SL8은 일체형이 나오죠. 이게 아, 45만 원 진짜 더럽게 비싸죠, 자전거. 여튼 그리고 휠은 엘리트 드라이브 휠, 요거 스딩 밝게 해서 169만 원 주고 산 거. 상당히 만족합니다, 저는. 그리고 타이어는 맥시스 하이로드 SL. 그리고 요거 Ride Now TPU 튜브. 이게 도사나 이제 보면은 펑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한 번도 펑크 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타면서 한 이게 한 2,000km 정도 탄것 같은데 못해도. 여튼 그리고 마일리지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천합니다, 이 타이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아, 이거는 25C 클린처입니다, 클린처. 그리고 이 엘리트 드라이브 힐이 최고입니다, 이거 가격 대비. 그리고 쭉. 페달은 루케오, 이게, 이것도 상당히 가볍죠? 상당히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시마노 거에 비해서 이게 유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러는지 제가 룩 페달을 계속 썼는데 약간 이게 종특 뭐 그런 게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카세트는 1033. 그리고 앞에는 4835. 그 파워미터 있는 형이죠.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맥시스. 요거 하이로드 SL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안장. 이게 알리 리에트 안장인데 제가 여기 지금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서 잘 모릅니다. 리에트인지 멀리서 보면. 이게 색깔이 약간 하늘색 같은 게 들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메이커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까만색 테이프로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붙였는데 멀리서 보면 정말 감쪽 같아요. 그리고 요거 카본네일의 3D 안장인데 이게 알리 안장치고는 제가 한 7만 몇천 원 정도 줬으니까 알리 안장치고는 이게 싼건 아니죠. 이게 생각보다 제가 전에는 이거 이전에는 여기 보면은 시마노 요거 이제 시마노 스텔스 이게 이거 뭐죠?
시마노 스텔스 슈퍼라이트? 슈퍼라이트 안장인데 이것도 상당히 가벼워요. 근데 이게 안장통은 저는 크게 없는 타입이라서. 근데 이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일단 가격이 차이 나죠. 얘는 한 30만 원 정도 하죠. 30만 넘을 수도 있겠죠. 네, 차이점은 무게도 비슷해요. 무게 제가 딱 느낀 건 얘는 시마노 스텔스는 편한데 이게 상당히 미끄러워요. 비브 입고 타면.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엉덩이 위치가 약간 미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걸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어필해서 이게 확실히 이게 미끌리지가 않으니까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런 패턴이 들어가면은 뭐 이게 비비해진다 이래 하는데 저는 어차피 거의 옷은 거의 알리 거 있고 어쩌다가 하나씩 좋은 거 있기 때문에 크게 저하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전에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MT 900? 여튼 이게 XTR 드라이스 로터인데 이게 140mm입니다. 140mm. 그리고 앞뒤 다 140mm. 뭐 이렇게 타도 저는 크게 뭐 위험하거나 이런 쪽 거의 160도 써보고 160, 140도 써봤는데 사실 체감은 140, 140을 해도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게 단점이 제가 이거 조립하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벤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레드 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가. 그러니까 레드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신형 중에서 구형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게 꼽히죠. 이게 자바라 같은 거 하나, 고무 자바라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저는 레드 브레이크 비추입니다. 이게 간격이 좁아서. 뭐 여튼 좀 시마노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리고 이거 앞에는 140 하면 로터에서만 무게가 줄어들지만 뒤에는 140으로 바꿔버리면 얘 이게 뭐라 하죠? 이게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 무게도 줄어들어요. 일석이조가 됩니다. 일석이조. 그리고 스티어러는 요거 한 칸만 남기고 다크팅했고. 아, 이게 타막이, 이거, 지랄 같습니다. 이게 안에, 요쪽에 그, 여튼 뭐 지랄 같습니다. 이게 짜증납니다. 이거 한번 열면. 그리고, 요거, 게이지는, 요거 알릴 거. 12,000원인가?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이게 유광이라서 이 프레임이랑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거 제로 옵셋은 아니고, 얘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딱히 뭐더 이상 설명할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한 30분째 이렇게 RC카용 연료에 담가 놨는데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오일을 발라놨길래 이게 여전히 지금 이게 너무 점도가 높아요. 이게 지금 발려지 그리스가 안 녹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인지 오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RC카 연료는 버리고 이거 9,000원 주고 산 2,000원짜리 세정제로. 상당히 독합니다, 이거. 애들 있는데 목욕탕 이런 데에서 절대 이거 놔주면 안 돼요. 이런 거 목욕탕이나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난리 나죠, 이거.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체인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체인은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뭐 만원, 2만원 정도밖에 안 하죠. 그래서 요렇게 끼웁니다. 요렇게 해서 이거를 딱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튼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빠지죠. 체인은 전에 체인이랑 똑같은 길이로 커팅을 해줍니다. 이게 토픽 건데, 이게 비싸지도 않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체인이 빠졌을 때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비비가 예를 들어서 뭐 나갔더라면 이게 뭐 소리가 나겠죠. 뭐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이거는 잘 돌아갑니다. 이게 세라믹 비비는 아니고 이게 순정입니다. 순정. 아, 저는 세라믹, 왜냐면 이게 RC를 오래 한 사람들은 세라믹을, 사실 이제 세라믹 베어링을 많이 접할 수도 있는데, 세라믹 베어링 단점이 이게 볼, 세라믹 볼이 너무 강해서 그 베어링 구름판을 긁어버리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명이 관리만 잘하면 정말 좋지만, 이게 자전거 환경, 타는 환경 자체가 그래도 이게 비포장도 가고 하니까 이게 먼지가 유입될 확률이 높아서, 저는 세라믹은 그렇게 이제 추천, 뭐 제가 추천할 입장도 아니지만 여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커뮤니티 이런 데 보시면 스틸을 여러 번 교체하는 게 낫다고, 저도 그 말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여튼 근데 뭐 돈이 있어서 세라믹을 놓고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세라믹을 뭐왜 세라믹을 넣냐, 왜뭐어 이런 뭐 카본 스포크를 쓰냐, 뭐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할건안 되죠. 그거 사실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버는 돈으로 다 사는 건데, 그런 논란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체인을 링크를 끼고, 반대쪽에도 링크를 이렇게 미리 끼워줍니다. 미리 이렇게 해서 얘를 당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제대로 안 걸렸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제대로 걸고 얘를 한번 이렇게 치주면은 얘가 이 부분 있죠. 얘가 이제 저쪽으로 갔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이제 체인 교체는 끝났고요. 잘 돌아갑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체인도 아직까지 수명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요거 기존에 있던 체인은 요거 놔줬다가 다음에 저기 있는 요거 프로펠 체인 교체식이 되면 얘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막은 이제 이 상태 그대로 30일 모레죠. 모레 고성 그랜폰도에 이거 타막 타고 갈 거라서, 점검 이제 가기 전에 점검을 좀 해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고성 그랜폰도는 뭐
뭐 입산권에 들 성적은 택도 안 되니까 한 50등 안에 드는 게 목표? 그 이제 50등 안에 들려면 제가 잘 타서 50등 안에 들기는 힘들고 잘 타시는 분이 이제 안 와야죠. 그 이제 일명 빈지터리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게 뭐 사실 비경쟁이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제 자전거를 마음껏 탈수 있는 환경은 이제 일단 그란폰도가 제공을 해주니까 거기 안에서 뭐 자기가 세운 뭐 100등이든 200등이든 뭐 500등이든 자기가 그 세운 목표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이게 뭐 각자 본업이 있으니까 이게 뭐다 올인할 순 없죠. 그래도 틈틈이 자전거도 타고 체력도 유지하고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등수에 들면은 뭐 아무것도 보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성취감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레 그랑 고성 그랑폰도 최선을 다해서 타고 안전하게 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체인 교체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끝.